해변대원들은 수적 열대인 상황에서도 절대 불안한 사우향 반대를 승리하며 강한 정신력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전장 사실상 무술 무적도란 해병대의 무적도는 북한의 격술에 대항하기 위하여 해병대 수뇌부에서 무술 고단자 교관관들이 모여 연구를 통해 해병 장병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배양하고 최고의 실전 전투력을 끌어내기 위하여 태권도, 합기도, 킥복싱, 검도의 장점을 합쳐 개발된 종합 전장 살상 무술이다. 해병대 무적도는 태권도의 품세에 해당되는 기본형들과 1에서 6형이 있고 대검형, 총검형, 유단형, 각종 낙법, 발차기, 호신술, 권술, 무기술, 실전 격투리, 소총 훈련 등이 있다. 지금부터 해병대 특수색대의 무적도 시범이 있겠습니다. 해병대는 근접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서 1994년 현역 무도 유단자들이 다양한 무술 중 실전적인 기술들을 종합해서 무적도라 명명하고 수련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칼리, 주짓수 등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전장 사실상 무술 무적도 탄생 배경. 1993년 10월부터 3개월간 해병일 사단 특수수색대 중사 지도하에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50여 명의 대원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통해 무적도 대형을 완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원 2명이 쇄골 및 목뼈 골절에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목뼈를 다친 대원은 서울 국군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고 의가사 전역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1993년 12월 29일 사단장 공관 연병장에서 사단장님과 참모진에게 완성된 무적도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사단장님은 실전에서 가장 확실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이라는 격려 말씀과 함께 무적도를 해병대 전체에 보급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1994년 1월 무적도 시범에 참여한 대원 5명이 조교 장교 하사관 중 무술유단자로 구성된 교관단 100명을 지도하여 해병대 전체를 대상으로 무적도를 전파하게 되었다. 무적도라는 명칭은 최초 개발 및 시범 준비 과정에서 수대대원들이 새로운 무술에 대한 이름을 고민하다 무적 해병에서 착안하여 명명하였다. 이후 1994년 3월에는 프랑스 특수부대가 해병대를 방문하여 시범 영상을 촬영해가는 등 해병대 고유의 전장 무술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백관장은 연대 33대대에서 무적도 시범 훈련 중 막 훈련소 수료한 8월부터 9월 초까지 수색대 실무가기 전 33대대에서 대기 중 무술 유단자라는 이유로 무적도 시범 훈련에 참가하여 뺑볕에 코끝이 화상까지 입으면서 훈련에 참여하였고 낙법 치는 매트는 쉬치만은 매트리스 깔고 공중 낙법 하던 기억이 난다. 훈련 중 수색대 실무로 가면서 그때 당시 무적도 창단 멤버였던 선배님들이 계셨고 그 후 1995년도 다시 수색대대에서 무술유단자들로만 다시 무적도 실시하였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무적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어느 누구보다 나라를 아끼고 사랑했던 해병대의 강인한 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만들어낸 무적도는 그래서 해병대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대검형은 인체의 주요 급수 부위인 경동맥, 기도, 횡격막을 대검을 이용하여 배고 찌르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무장 격투술 시범입니다. 다음은 도구 사용술입니다. 도구 사용술은 탄약이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창, 야삽 등을 이용하여 적을 살상할 수 있는 실전적인 기술입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 한창을 이용하여 적을 대처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야삽을 사용하여 다수의 적에 대처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야삽을 사용하여 무기를 든 다수의 적에 대처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백병전시 전후 간의 협동을 통하여 다수의 적에 대처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무기로 무장한 다수의 적을 제압 및 살상하는 근접 전투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군 3명이 적 3명의 공격에 대처하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해병대원이 무기로 무장한 다수의 적 공격에 대처하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군 사살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해병대에서 처음 창시한
실전 종합무술이라기보다는 군특수무술용이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해병대 무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투무술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병대를 대표하고 앞으로 우리 해병대 사령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해줘서 무적도가 좀 더 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단 전투무술로 승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